시간이 없어, 시간이. 요때 라디오에서는 광고나가.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. 어떤 분들은 MC가 돼가지고 건방지게 이 단추를 풀고 있다고 그렇게 비아냥 드신 분이 있는데 이거 푸른 거 아니에요. 안 잠궈지는 거예요. 살쪄가지고. 작년에 드라이해갖고 놔두고 오늘 입으니까 그새 살이 이렇게 쪘네. 내가 왜 그런 줄 알아요? 축하쇼 가고 박수도 안 치고 안 움직이고 환호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. 여러분들 잘못하면 나처럼 살쪄가지고 단추도 안 잠궈져. 자, 2부에서는 1부는 그야말로 예고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. 2부에서는 정말 여러분이 더더욱 좋아하시는 많은 가수분들이 멋진 무대를 만들어줄 테니까 큰 박수와 환호로 함께해 주실 거죠? 네, 좋습니다. 여러분 믿습니다. 2부 시그널 주스. 광주 회피회 제11회 정남진 장음 불축제 축하쇼 2부 2부를 열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다들 허리띠 졸라 매시죠. 네, 이렇게 더워도 전기요금 아끼려고 에어컨도 못 틀고, 에? 수도요금 아끼려고 샤워도, 이건 아닌가? 어찌됐건. 네. 그런데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도 절대 아끼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. 고맙다, 사랑한다, 잘한다. 이런 거는 이때 과소비를 하는 게 그럴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. 무대 위에 있는 가수에게는 고맙다, 사랑한다, 잘한다. 어떤 것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? 큰 박수, 환호, 이런 것들입니다.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? 네. 여러분의 큰 박수와 환호에 힘입어 제 2회 시작을 열겠습니다. 자, 무대에서 물 만난